피부 미용에 좋은 과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진짜 물광 피부가 되면서 아이 어디 갔지? 제철 맞은 봄 딸기의 무한한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경남 거창의 한 하우스. 이 하우스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도 볼 수 있고 하얀색 꽃도 볼 수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게요. 봄철에 맛있는 딸기가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사과보다 10배가 많은 딸기. 이곳엔 수경 재배를 해서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칭 타칭 딸기 명인 유지봉씨. 저는 딸기를 사랑하는 딸기 농사꾼 봉털 유지봉입니다. 남들이 제가 이렇게 털이 있으니까 다 봉털이라 불러요. 아, 성함의 이름 끝에 봉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염도 깎을 수가 없어. 다 봉털 아저씨, 봉털 아저씨 불러서. 아버님, 저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남자 손에 이게 뭐예요? 수박이래요. 거친 수박이요? 남자 손에 그려진 아니, 딸기 매니큐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자에서 발끝까지 온통 딸기로 치장을 하셨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딸기 사랑. 항상 저는 손톱에 우리 딸을 이쁜 딸한테 요 딸기 모양의 매니끼를 발라줘라. 아버지만큼 딸기 사랑이 남다른 딸 지양. 딸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하얗네. 어머. 얘가 먹은 딸기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자기 몸무게도 훨씬 많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저 꿀 피부도 아마 딸기를 먹어서. 어머, 피부 진짜 좋다, 어머. 어머, 내 피부랑 다르잖아, 어떡해. 그만하세요. 다른 과일도 많고 한데, 딸기가 왜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딸기 물건을 살 정도로? 일단 부모님이 하시니까 더 막 뜻깊고 막 더 뭔가 다른 과일보다 친근하게 느껴지고 좋아요. 딸기 명인의 딸기는 뭐가 다른지 일단 먹어봐야 알겠죠? 딱 먹는 순간 이 봉털 아저씨의 그런 사랑이 딸기가 다 먹고 자라서 이렇게 맛있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것 같아요. 단단하고 과즙도 많고 달고 새콤하고 딱 좋네요. 이곳 딸기 농장은 주말엔 체험객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제 당기면서 90도로 꺾으면 이렇게 똑 소리 나면서 떨어지거든요. 옳지. 보살의 손으로 딸기를 따는 아이들. 딸기 달인이 됐어. 이거 속도 붙었어. 따는 것보단 입속으로 들어가는 딸기가 많더라고요. 바로 따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딸기 체험을 마친 뒤 또 뭔가 재미있는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초콜릿 이렇게 녹여가지고 지금 뭐 하시려고요? 딸기에 초콜릿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딸기 퐁듀를 만들 겁니다. 스위스에 치즈 퐁듀가 있다면 딸기 농장엔 딸기 퐁듀가 있습니다. 달콤한 딸기와 달달한 초콜릿의 만남. 초콜릿에 살짝 묻힌 뒤 슈가 파우더와 설탕 장식을 뿌려주면 딸기 퐁듀가 완성되는데요. 만드는 재미가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퐁듀. 이 친구는 얼마나 맛이 궁금했는지 딸기 꼭지까지 통째로 먹어버리더라고요. 어때? 맛있어요. 더 달고 과자 맛이 나요. 딸기에서 과자 맛이 나요? 엄마 집에서 이것 좀 해줘요. 말은 그래도 어머니 직접 해주실 거죠? 아저씨 봐, 오늘 그린 그리데이 하는 날이지? 네. 주제는 딸기와 딸기랑 이 봉털 아저씨.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오늘 상품으로 박수! 아이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든 딸기 상품이 걸린 딸기 그림 대회! 시작! 저도 아이들과 함께 도전을 봤는데요. 종이 한 장과 크레퍼스가 전부지만 다들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과연 딸기 한 박스 해주인은 누가 될까요? 1등 할 것 같은 사람! 제요!
이 딸기를 사랑하는 봉털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봉털 아저씨를 제가 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봐도 치고 잘 그리고 표현도 좋았는데. 그래, 이제,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그린 딸기 그림들. 딸기를 직접 따고 체험한 하루 동안의 추억을 다들 잘 표현했더라고요. 1등은 김승화! 선생님 1등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색감이 너무 알록달록하게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1등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 거예요? 가족한테 돌릴 겁니다. 아, 그럼 가족한테 한마디 해야죠.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